요리를 못하는 코코 할머니에게 아이들의 매직이 필요해요. 코코 할머니를 도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만든 음식에 칭찬 가득해주세요. 재료를 다 준비했으면 이제는 끓일 차례지요. 처음에는 강한 불로 to the boil 해서 재료를 빨리 익혀주세요. 다음엔 약한 불로 simmer 해서 재료를 뭉근하게 익혀주세요. 보일과 시멀 차이를 눈치채셨나요? 보일은 라면을 끓일 때처럼 불꽃 파워를 내며 끓이는 것이고 시멀은 카레를 마지막에 익힐 때처럼 거품이 뽀끔뽀끔 올라오게 끓이는 것을 뜻해요. TMI, Too Much Information을 말씀드리자면 화가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시멀이라고 해요. 보글보글 보일링 소리가 들리시나요? 뽀끔뽀끔 시머링 소리는요? 영상을 보고 소리를 들으니 차이가 확 드러나죠? Bring it to the boil, boil, boil! 를 크게 외치면서 아이들에게 불꽃 파워가 생기면 물이 어떻게 될까 하고 질문을 던져주세요. The soup needs to simmer, simmer, simmer 는 작게 소근거리면서 숲이 타지 않으려면 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질문해주세요. Boil, boil, boil Simmer, simmer, simmer 이제 보일과 시머의 차이점은 아이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겠지요? 아이들의 주방 놀이에서도 활용해 주세요.